아쿠아리움에서 사업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대기업에 있다가 왜 중소기업 가냐고. 그냥 2000년도에 좀 많이 했었어요. 리더를 맡고 있는 켄입니다. 감시와 잔소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DS를 맡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자율주행팀 DM 야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고 있는 니카입니다. 아, 자율주행팀은 자율주행 인지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전주기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유형의 인프라와 무형의 인프라를 준비를 하고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파트는 데이터 사이언스 DS 파트고요. 자율주행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어떤 구성으로 구축되어야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데이터 수집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DS분들이 작성해주신 수집 가이드를 보고 데이터 매니저인 DM 저희 파트에서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집을 나가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MetaDB를 입력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에서 저희한테 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뭐 어떤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정제 소프트웨어 툴에서 어떤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한테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팀은 각자가 맡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논의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상시로 자리에 모여서 특정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노출하도록 자주 모여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팀에서는 개발자들이 코딩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코코타임이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코딩하는 업무 외에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아, 각 파트마다 서로 논의를 하고 뭐 불만 사항이 있거나 개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따로 가끔 유닛 활동처럼 다른 파트 분들이랑도 회식도 자주 하고 티타임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반상이 좀 중요합니다. 편집해주세요. 그냥 단순히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코딩 실력이나 뭔가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저희 팀에서는 항상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도출하는 걸 좀 즐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고 열정 있는 분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DS 파트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학습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 퀄리티가 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자주 확인하다 보니까 그냥 검증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 검증한 걸 또 검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념은 검증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에서 전주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내 업무, 네 업무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각자 협력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일들이 많아서 한 프로젝트에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게 저희 신념이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이나 어떤 게 중요한지 핵심이 어떤 건지 알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스 전문가로서의 신념을 좀 말씀드리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스는 데이터 수집부터 변환, 추출, 정제, 레이블링,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주기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다 보니까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좀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대화로 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좀 즐길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하면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나가는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라이더를 보셨나요? 아, 그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넣었어요? 네. 어, 큰일인데. 방어하시는데요? 비밀이라서.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아 뭐야! 자!